당연하죠. 부산이 예뻐요. 땅이 넓어요. 요즘 시골 어르신들은 저거 보면 아이고 요즘 편해졌다 이러시더라고요. 아, 그럼 예전에 다 손으로 일일이 손으로 저 중학교 때까지 저거 농촌 봉사활동 했잖아요. 아 진짜요? 네 모시는 거 가가지고 오 마이 갓. 은한 씨가 운전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야. 안 내려? 안 내려주세요? 어머니 아버지신가 보다. 네 어머니 아버지세요. 판 딱 정리하고 돈 하나 보통 기준이 이제 1200평 정도. 저 땅 임자는 누군가요? 저죠. 나탈리아 씨, 이거는 그럼 다른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 네. 그러니까요. 어디 갔냐? 아, 저걸 해야 되는데 이거 아직 안 끝났어. 어떡해. 에이. 우리 지원이는 저기서 저 우리 모판 빼줘 아빠가 아. 이렇게 싫으면 모판 저 옆쪽에서 저 뒤쪽에서 모르겠어요 거기 이쪽에, 아, 이거는... 이쪽에서 빼야지 엄마 아빠보다 더 느려요 어떡해 지금 제일 바빠요 제일 덥고 제일 바쁘고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거는 매일매일 어떻게 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너무 더워요 와 나 다 탈 것 같아. 나도 도시 있어야 될 것 같아. 아유 좀 더 타면 아니 나 지금 안 챙겼어. 어머니는 선크림 필요하면 선크림 챙겼어. 바르고 왔어 아 그래요? 아빠는 이미. 촌놈이 셀카부 해야지. 아유 예뻐라. 어, 너무 예쁘다.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귀신을 만들면 어떡해? 네 괜찮아. 잘 만들었어? 아우. 이렇게 해. 우와! 우와! 진짜 너무 예뻐! 우와! 민대라, 저도 이거 처음 봤을 땐 엄청 신기했어요. 맞죠? 저게 딱 봐도 조금만 방향을 잘못 잡으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삐뚤삐뚤해져요. 네. 이런 거 재밌잖아요. 줄 맞추는 거 이렇게. 지금 많이 삐뚤삐뚤해가지고 신경이 좀 쓰이네. 아, 우리 남편에게 잘해요? 잘해요. 잘해요. 잘해. 이제 며느리가 이제 이 양기 펴고서 이제 시끄러워. 아, 나 몰라요. 나 무서워요. 트랙터 하고 다녀요. 너 트랙터? 아빠. 도시 여자라 시골 여자 되기 싫은 거야. 아직 이렇게 깊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자꾸 우리 나중에 같이 하자, 같이 하자. 근데 나한테 그거는 나중에 그냥 아주 나중에. 여보 어떻게 하면 돼요? 아 뭐야? 아! 너무. 나 여보 따라갈게. 오! 아 나 무서워요. 아 여보 나 빠지면 어떡해? 와 이거 진짜 무서워요. 균형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기. 깃발로 들어가는 느낌이네요. 아 그러니까. 아! 그럼 옷에 다. 아 그럼 어떡해? 아이고 이렇게 어떡해 힘들다 어, 여긴 됐다 됐어? 재밌었어요 모내기 하다가 둘째 나갔어요 이거 하면서 뱀 조심해 아 무슨 뱀 아, 나 뱀 있어 야 나 뱀 진짜 제일 무서운데 어떡해 그럼 나 진짜 논사이 안 할 거야 뱀 제일 무서워요 핑계야 핑계 뭐야 핑계? 나는 같이 아직 생각 중이야. 뭐 생각할 게 뭐 있어? 남편이 하면 그냥 같이 하는 거지. 만약에 힘들고 뱀 나오면 나 어떡해? 뱀 잡으면 되지. 오. 남편 뱀 잡을 수 있어요? 아 엊그저께도 한 마리 잡으려다가 어, 쑥 도망가더라고 못 잡았어요. 아, 저한테 사진 보내줬어. 왜 그런 무슨 사진 저한테 보내줘요? 정확하게 내려오게 된 계기는 저희 형이 사실 있었는데. 이제 형이 아버지를 많이 도와드렸어요 군산에 있으면서 이제 형이 이제 갑작스럽게 돌연사를 하게 돼가지고 아이고 아유 그런 또 안타까운 사연이 있으셨군요 어 아버지도 혼자 하시기에는 좀 양이 많아서 힘들고 그래서 형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많이 도와드렸죠. 가족들한테 최대한 많이 할애하고 많이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형을 좀 닮고 싶다. 제 형이지만 좀 멋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그래서 내려오셨구나. 너무너무 아프고. 집에 가면 우는 게 일이에요, 솔직히. 또 이쁜 손녀딸이 또 있고. 또 우리 사랑스러운 내 반쪽 또 딸이자 며느리도 있고. 조금이나마 마음에 평온을 찾으는 것 같아요. 제 엄마는 어렸을 때 돌아가시니까 12살 때. 아이고. 그래서 나는 우리 시어머니는 엄마처럼 생각해요. 이렇게 아들 잃어버린 아픔도 공감하고 나도 그냥 엄마 옆에 있고 싶고 그냥 도와주고 싶고 맞아요.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저도. 아. 아, 모기가. 아, 모기, 모기. 뭐야, 이거 모기 뭐 이렇게. 아, 무서워. 아, 아까 힘들어, 이제. 아이고. 표정이. 아, 저때 아이스크림을 딱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박이 아니면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아이고. 가서 밥 좀 해. 네. 얼른 가. 네, 갈게요, 아빠. 딸이 좀 무겁겠는데요? 죄송한데 딸하고 연습한 거 아니에요? 왜 한 20분 후에 울어? 근데 지연이가 가끔씩 이렇게 해요. 지연이가 아주 복덕인데요, 엄마한테는. 네, 할머니. 어디 아파요? 죽겠다. 아, 이분은 누구시죠? 이게 우리 시할머니. 아, 시할머니도 계세요? 아, 네. 시할머니. 저희 할머니, 이거 뭐 약은 점심 먹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만 기다리세요. 밥을 맛있게 해줄게요. 걱정 말고요. 걱정 마세요, 알았어요? 예쁘다. 우리 할머니 안 다 예뻐요. 우리 할머니랑 다 심었어요. 오늘은 점심 식사 냉면하고 버섯 만들 거예요. 냉면은 오늘 처음이고 오늘 날씨 너무 더워서 오늘 야 냉면 해보고 싶었어요. 냉면 하려고? 아, 밥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밥도 있네. 맛있을 것 같아요. 나는 밥 대신 코스를 키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할머니한테 한 번 그런 말을 했는데 할머니가 아이고 무슨 말이에요. 먹을 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원아, 엄마가 지원이 좋아하는 포삼도 할게요. 채소를 그냥 싱싱한 거를 밭에서 바로 따와가지고. 와, 그거는 좋아요. 이거는 고기는 40분? 40분 정도 끓여야 돼요. 원래 모든 음식 다 유튜브에서 배웠어요. 맞아요, 유튜브 최고죠. 유선생, 유선생 좋습니다. 할머니? 아, 할머니 먹어보세요. 과연? 맛있어요? 맛있어요? 우리 유 선생! 인정, 인정! 이제 양념 끝! 이제 면 삶아야 돼요. 이대로 삶으면 되나 안 되나? 모르겠어요.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 이제 물에 풀어하고 녹고 이제 삶아야 되는 거죠. 불려야 되는 건데. 어머니, 아버지 배고프시겠는데. 더운 땡볕에서 일하고 오셨으니까. 코일에서 걱정 마세요. 아, 그게 잘 안 풀립니다. 이게 어려워요. 아이, 좀 하니까 진짜 했어요. 아, 어떡해. 주제랑 좀 갖다 놔. 수저가 다 나왔어. 아니 저렇게 기다리신다고 지금 화가 나서. 아이고 아이고. 이거 또 입고 호텔에 이것도 먹어야 되고요. 저 지방 배고파서 진짜. 아니 배 안 고프단 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오, 잘했는데 왜? 어, 수육 좋은데. 뭐 하는 거야? 자.
아니야, 괜찮아. 익었어요. 뭐 하고? 한 그릇만 나왔어요. 내년 먹어보고 싶은 사람. 예뻐 먹어볼래? 먼저 아빠한테. 아 너무 면이 잘 안 됐어. 맛있겠다. 먹어봐. 먹기 힘든지. 면을 잘못 삶았어. 저희 남편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고마워. 우연 씨는 지금 밥도 먹고 냉면도 먹고 배 엄청 부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꾸 살이 찌는 거 같아요. 뭘 자꾸 해주니까 살이 점점 찌네. 맞아. 그 만드는 그 과정이 정성스럽잖아요. 너무 이쁘지.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안 먹었어도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 다음엔 냉면 말고 냉국수. 아빠는 냉국수. 냉국수? 냉국수 좋죠. 나는 국수 잘해요. 이게 딱 맞았어? 응, 맞았어. 오, 잘했어. 아, 저기. 엄마, 찍었다. 아, 이게 시할머니 방에 이불 네, 다시. 네, 네. 아유, 잘하셨습니다. 이불 가져가야 돼. 내리면서 가야 돼. 어, 내려서. 아이고 우리 또 지원이 또 아이고 또 엄마 엄마 등에 매달려가지고 힘들게 저걸 껌딱지라고 하잖아요. 그만할까요? 늙게 심으려고. 시골 일이 끊임이 없네.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나올 수가 없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뭐가 있어요. 바쁘네요. 진짜 이제 딱 끝나고 생각했는데 이제 할머니가 또 뭐 해야 돼요. 근데 아내가 시골 생활 싫어한다고 해도 잘해요. 시키면 잘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니까. 아. 네. 그리고 은근히 줄기고 있어요. 네. 어린 시절 있었던 그 경력이 무지 못할 경력이었군요. 저보다 잘하더라고요. 천천히 허리 아파요. 허리 아픈 게 있나? 아유, 할머니 어떻게 해요? 너 허리 아픈 거 안 돼요, 안 돼요. 돈도 못 벌어, 이리 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해요? 할머니? 와, 근데 할머니가 나보다 더 잘해요. 할머니 지금 말 17세야? 90이야, 90. 아까 아유 나 이상하다, 몸이 이상하다 그러시더니 막 언제 그냥. 그러니까요. 약 먹고 이렇게 좋아졌어요? 약 먹고 파스 붙였어. 파스 붙였어? 아이고. 할머니, 제가 뿌릴게요. 왜 못 믿어요? 아니요, 할머니 하시라고 저번에 잘 안 났대잖아. 그때 아마 할머니가 아파서 할머니가 못 했어요. 우리 남편이랑 같이 하고 할머니가 마음에 안 들었나 보다. 잘한 데는 잘고 안 난 데는 안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1년 농사 중에 저게 제일 중요한 거죠. 씨를 네. 잘 뿌려야 돼. 그렇죠. 뿌리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가 다 이제 얘는 뿌려. 오. 뭔가 어설프네. 잘해요. 근데 이미 할머니가 한 번 뿌려주니까 이제 잘 날 것 같아요. 할머니, 잘 됐어요. 우리 율무차 한 잔씩 드세요. 너무 힘들게 일했어요. 우리. 맞아. 근데 시댁이 이런 시골 말고 도시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지? 안 했어요. 안 했어? 안 했어요. 엄마는... 나만 도시에서 살면 돼요. 할머니 여기 너무 감해줬어요. 엄마 봐봐요. 진짜 써니. 엄마도 그래, 엄마도. 엄마도 많이 탔어. 딱 일하는 거 맞아, 보여. 맞아, 오늘 완전 시골 여자. 아이고, 그래도 이뻐. 이쁜 손이야. 예뻐요? 그럼. 열심히 일한 손이잖아. 와요. 당연히 알죠. 저도 싫겠지. 왜 저도 일단은
솔직히 저도 시골 생활 좋은 건 아니에요. 내 마음 같을 거예요. 같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니까 한다 그런 마음이지 않나 싶어. 야, 온 가족이 지금. 어, 잠깐. 어이? 아파트인데? 아까 그 시아이머니랑 같이 사는 거 아니었어요? 다루고 있어요. 와, 이런 식으로 출근하시네. 저희가 또 특성상 이제 바람 불거나 이런 건 못하는 일이 많아서 새벽이 바람이 좀 없거든요. 저희 지역 자체가 많이 늦으면 10시, 뭐 좀 빨리 오면 뭐 8시, 9시. 아무래도 좀 피곤하죠. 피곤하죠. 아, 이렇게 출퇴근하시는 거였구나. 시댁에서 그럼 같이 안 사는구나. 같이 안 살아요. 우리 남편이랑 애기랑 여기 살아요. 여기 집에서. 1년 전에 남편이랑 애기랑 잠깐 시골에서 살았어요. 한 두 달? 도시에서 내려오자마자 여기서도 아직 생활이 아직 준비 안 하고 그냥 바로 시골에 내려가서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아, 지원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분 안 좋습니다. 지원아, 트릭이다. 지원이 좋아하는 거 했어. 지원아, 아빠 보고 싶어? 아빠가 없어서 아빠는 빨리 나가야 되니까. 아빠 나갔어? 왜냐하면 더워지기 전에 일을 좀 해놔야 되거든요. 울지마. 아니, 아빠는 맨날 없잖아. 맞아. 맨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없어. 아침에 아빠가 항상 없으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주말인지 뭐 일요일, 토요일 무조건 일해야 되는 거 있으면 일해요. 주말에 좀 쉬면 좋겠어요. 근데 논사 일하니까 그런 게 없어요. 난 좀 안 좋아요. 미안하죠. 애기도 저랑 또 많이 놀고 싶어 하는데 이 농사라는 것 자체가 시기와 때가 있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니까. 이게 와이프랑 결혼 반지인데 살이 쪄가지고 안 빠져요. 이제 와이프가 좋아하더라고요. 안 빠져서 그냥 뭐 보고 싶죠 그냥. 언니 뭐 도와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리아도 바쁜데. 도움이 필요하면 불러주세요. 이제 제가 이제 제일 할게요. 이제 6개월 됐어요. 이게는 제가 육아 7년 만에 처음으로 벗어난 것이에요. 이게 내 힐링이에요. 달라져요. 여기 오면 제가 너무 달라져요. 지원이 어린이집 간 사이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아, 굳이 농사일 안 돕고 지금 레스토랑에서 일합니다. 전에는 계속 아이만 보고 살림만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 아기 어느 정도 키웠잖아요. 이제 7살, 우리 아기 7살이니까 이제 꿈이 생겼어요. 예쁜 커피숍 열고 싶어요. 부천에 있을 때 바리스타 자격증 땄어요. 우와, 그게 너무 재밌어요. 아하, 귀엽다. 라떼 아트. 커피도 좋아하고 사람들도 만나는 게 좋아해요. 그런 일이 재밌었어요. 요즘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걸 나텔레 씨가 좋아하나 봐요. 좋아요. 아, 네. 그러면은 농사는 좀 사람들을 만날 일이 적으니까. 밭 사이에 집이 저렇게 딱 있네. 저런 데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직사각형이 아니고 네. 약간 굴곡지고 곡선지고 그렇죠. 맞아요. 바퀴로 물기를 좀 내주는 거예요. 일로 흘러들어오지 않게끔. 좀 밟아가지고 살짝 논두럭을 좀 쌓는 느낌이랄까? 아니, 온 사방이 물길인데요? 아, 여기가 완전 지러버려가지고 그러네. 아, 됐다. 네, 저기 지금 물기를 내주려고 바퀴로 한번 밟아봤는데 처음 시도했는데. 오케이. 물기를 낸다고 지금 딱 내주긴 한 것 같은데 더 이상 물은 안 들어오니까 제가
20점 정도는 좀 합격하지 않았나.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정말 한가하고 조용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의외로 다이나믹하고 배울 기술들도 많고 그런 것 좀 공부하면서 저도 그래서 막 유기농 기능 산화에 막 이런 것도 열심히 배우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요즘에도 아, 농촌하고 너무 안 어울리는데요, 저 메뉴. 어, 향이 시원하나 여기 맞아요. 근데 은근히 식사에서 이리 하는 것도 힘들어요. 저 힘들죠. 힘들어요, 저거. 저 이제 무릎도 많이 아파요. 맞아요. 21살인데. 사실은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많이 아파요. 근데 일하는 게 좋아요. 애기 엄마 삶은 좋은데 제가 내 삶도 찾고 싶었어요. 우리 애기, 우리 지원이한테 이렇게 멋있게 사는 엄마 모습 보여주고 싶고 남편한테도 제가 뭐 할 수 있는 거 보여주고 싶어요. 할머니 뭐예요? 아, 누가 이만큼 차를 준다 심으라고. 얼마나 되는데? 응? 이만큼 하지요. 그래? 맞네? 뭐 뒤집어야 돼? 어. 어, 그런데 저 깨트려갖고 잘 이쁘게 해야지. 일 끝난 줄 알고 집에 오면 일을 항상 하고 계셔갖고 시들보다 응? 일어나도 못하면서 뭔 일을 한다고. 아이고 다리가 불편하신데. 아, 좀 쉬셔야 되는데. 한 주먹에 한 고랑씩? 그러면 이거 수십 고랑을 심어야 할 것 같은데? 할머니가 안 시켜야 일을 덜 할 텐데. 그쵸? 할머니가 뭔 일을 시키냐? 뭐 할머니가 그 일하고 있으면 내가 옆에서 구경해? 이곳은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얼마나 새끼들 잘 먹이는 것이 좋다고요. 뭐 나 잘 먹고 잘 쓰는 것 같고 사는 거 아니에요. 다 자식들. 할머니! 아, 그렇게 하시니까. 맨날 이런 게 할머니 맨날 몸살 난다고. 얼른 들어가셔. 예? 아유, 나. 내가 그냥 설렁설렁. 재작년까지만 해도 걸어다니면서 하셨는데 이제는 기어다니면서 하셔야 되니까 좀 마음이 좀 짠하죠. 아, 이제 도시 생활했을 때 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느끼고 이제 가족 간의 정이 일단 좀 가까워졌으니까 제가 전에는 이제 제가 뭐 바빠서 연락도 잘 못했고 하다가 이제 내려오니까 뭐 전 너무 좋아요. 오늘은 남편이 한 달 만에 집에서 저녁 먹을 때니까 남편이 아기랑 위해서 카레 만들고 있어요. 나왔어. 너 이거네. 여보, 오늘 저녁 메뉴 뭐야? 카레. 오, 어떻게 알았어? 냄새? 냄새. 알아요, 카레는. 먼저 밥 먹어야지. 아니야, 밥 먹어야지 먼저. 아니, 여보 거 다 됐어. 내 거만 안 됐어. 와, 진짜 아빠 닮았어. 어떻게 들어가? 그거는 어떻게 들어가? 여보, 이번 주말에 뭐 해? 바빠? 가재 지훈이랑 어디 가고 놀러 가고 싶은데. 어디에? 몰라. 나 재밌는데. 오빠. 오빠 재미없어? 재밌는 거. 상당히 재밌는 데 많은데. 그러보니 일찍 가서 일 다 마치고 놀러 갈까? 일을 다 되거든. 근데 1년에 두 달 바쁘고 많이 쉬는데. 아니 봐봐. 그때 제일 재밌고 여름이잖아. 지금 여름이야. 너무 재밌고 예쁘고 덥고 짜증나고. 아닌데? 오늘 짜증나? 그러면 난 좋은데? 시간 내기가 좀 힘든가 봐요. 네.
맞아요. 힘들어요. 지원이랑 좀 많이 있어줘야 될 때인데 여보도 그렇고 같이 많이 못 있으니까요. 난 그게 아쉬워요. 넌 사갈 때 쉬는 날이 없잖아. 아니면 우리 오랜만에 산책할까? 그러자. 쉬자, 쉬자. 제발 좀 쉬자. 여보, 우리 지원이랑 준비 다 됐어. 어, nope. 아, 전혀 나갈 했어.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우리 지연! 그렇게 입고 가려고? 괜찮은데? 야, 반바지잖아. 좀 그렇지. 좀 이상한데? 아니, 밤도 늦었는데 뭘 그렇게 나가. 어? 저게 왜요? 어, 보수적이다. 은원 씨 옷이 더 이상한데요, 지금? 아, 저는 이제 잡옷이니까. 누나, 나 그냥 안 갈래. 좋아. 어, 저 정도는 그냥 일반적인 거 아닌가요? 이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애기 엄마니까 좀 애기 엄마답게 이렇게 입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좀 귀찮기도 하고요. 아, 이거잖아. 이거 네, 이거야, 이거. 나가기 싫어서. 일하고 와서 집에서 좀 쉬고 이렇게 저는 그러고 싶은데 자꾸 맨날 나가자고 그러니까. 그래서 안 나가요? 안 나갔어? 안 나갔어요? 아, 은하 씨 그건 아닌데요. 아. 근데 저 얘가 가는 게 너무 힘들게 일했잖아요. 저 쉬고 싶, 자기 시간이 필요하지. 한창 농사철이어서 정말 쉴 틈이 없으시죠? 저희는 요 시기를 놓치면 그러니까. 1년 농사를 망쳐버리는 맞아, 거잖아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달에는 좀 최대한 집중을 많이 하고 싶어요. 봄, 여름 제일 좋아해요. 애기란도 밖에 나가서 봄에, 여름에 제일 좋아하죠. 이제 이게 그게 아, 저도 한 번씩 나가고 싶죠. 한 번씩 나가고 그렇죠. 싶은데 아, 이제 아, 이제 쉴 시간 한 번 온 것 같은데 또 산책을 나가야 되나 이제. 그래서 시골은 9월, 10월생 아이들이 많아요. 왜냐면 농사 다 끝나고 겨울에 할 일 없을 때 그냥 저희 형 9월생이었고 제가 10월생이었거든요. 여봐요. 야, 이거 내 말이 맞잖아요. 이게. 너무 먹고 싶었어. 어떡해. 오늘도 왜 이렇게 예뻐? 네가 더 예쁘지. 누구예요? 제일 친한 친구 나탈리아. 이름이 같네요. 네, 예. 이름도 똑같아요. 나이도 똑같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여기서까지 왔고 이제 남편이도 둘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똑같아요. 네. 남편은 계속 지금 바쁜 시기죠. 바빠. 엄청 바빠. 가끔씩 그냥 같이 산책 나가자. 근데 애기랑 같이 가자고 하면 그냥 유복하면 돼. 네, 네. 그건 좀 서운하죠. 그거는 그거 들으면 좀 서운해. 많이. 아, 갑자기 남편 뒷담화를 합니다. 이런 식은 대박입니다. 재밌어요. 대박이네요. 근데 남편 논사일 같이 하자고 하네? 해. 아, 진짜. 근데 나는 아직 마음 안 먹었어요. 나는 한참 얘기했지만 난 아직 마음 준비 안 됐어요. 저도 못 할 것 같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거는 진짜 몰라요. 아직이야. 노래도 하고 뭐 인기 많았어요. 인기 많았어요. 엄청 저. 인기 많았어요. 화장도 화려하게 하고. 오! 오! 가사를 끊었어요? 이야, 네. 이야, 대단하신데요. 아~ 무서운 게도 없었고, 네, 겁이 없었어요. 남자들이랑도 많이 싸우고. 남자한테 한 번 코 맞은 적이 있어. 네. 우리 반에 복싱 잘하는 남자 있었는데. 진짜 잘해, 복싱이. 그때는 간했어. 지금 엄청 약해. 형분이 그거 알게 됐으면 어떤 반응이 좋을까요? 아마 못 믿을 것 같아. 네네, 못 믿을 것 같아. 나는 그런 모습 아니잖아요. 아, 내가 우크라이나에서. 아니, 믿어져요. 믿어지는 게 저한테 한 번을 안 져주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성격이 저긴가? 뭐야, 나 이제 많이 작게 해줬어요. 엄청 슬플 때 지훈이가 어린 집에 와서 엄마, 우리 오늘 친구들이랑 우크라이나 얘기했어. 나는 무슨 이야기? 친구들이 다 괜찮을 거야. 다 꼭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해요. 아, 나 그때 그거 들으면 눈물 나고 그런 어린애들이 왜 그런 대화해요? 네.
그리고 기도 하고 많이 해요. 또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해주고 맞아요. 위로해주고 맞아요. 일본에 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난지도 몰라 그냥 계속 불안해 계속. 우리 지금 이렇게 마음이 힘들지만 저기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죄책감이 더 들어요. 우리는 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안전하게 있고 거기 우리 가족들이 다 이런 위험한 그러겠다 그런 마음도 들겠네. 친구들 가족들 다 그 위험에 있는데 나 그런 얘기는 잘 안 했거든요. 아, 그래서 속마음이 네. 아,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렇죠. 웹툰을 잘 안 해요. 뭘 말해서 뭐 한대요? 그냥 뭐 어련히 알겠죠. 뭐. 오늘 냉면은 아니겠죠? 아니에요. 냉면 카드는 영원히 봉인했더라고요. 아니 뭐 이렇게 많이 써요? 식구 사람이 많으니까 엄마 아빠 할머니 까지 우리 남편 애기도 침닭 좋아하니까 오늘 한 끼? 네 오늘 저녁 먹는 걸로 이게 한 끼구나. 와 무겁다. 아, 그래서 요리해서 갖다 드리는 거예요? 네. 생각해보니까 진짜 힘든데 자꾸 뭐 해주고 싶어요. 화해 메시지, 찜닭. 아, 두 개 그럼 알아서 먹고? 짜잔. 아빠, 여보, 짜잔. 아니, 언제 일 갔다 와서 이렇게 문제였어. 야, 오늘은 면 잘 삶았네. 아, 그러니까. 저번 냉면하고 틀린데. 칭찬 지금 세례 받습니다. 우리 가족이 칭찬 너무 잘하니까 제가 자꾸 해주고 싶어요. 아, 오늘 힘들었는데 나 딱 좋아하는 거 해주니까 좋네. 다행이다. 기분이 최고? 좋아. 우리 애기가 이렇게 맛있는 거 해준 게 좋잖아. 할아버지한테 면 드리지 않냐? 에너지 많이 얻었습니다. 냉면이 4점이었다면 오늘 찜닭 9점? 아니야! 100점! 100점! 제가 다이어트 실패해서 9점만 줬어요.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나탈리아 씨가 좀 농사를 같이 하면 사이클이 맞기 때문에 이게 다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 부분이 가장 크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서로 함께하고 협력하고 꿈도 같이 그려나가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아 너무너무 좋은 부부다 부럽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나는 이거 좀 반대야. 왜냐하면 아내랑 같은 회사에 다닌다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 힘들어. 아 나도 반대. 아 근데 회사 일을 따로 나탈리아 씨는 그냥 레스토랑에서 알바하고 저는 살짝 제 편을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아니야 저도. 아우 군산 너무 예쁘죠. 최고의 관광지죠. 여행 가고 싶다. 군산에 볼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 놀랐다. 드디어 놀랐다. 재밌다. 이거 놀랐다. 아, 은하 씨 바쁜데 괜찮았어요? 사실 지원이가 좀 좋은 방법을 알려줬어요. 조금 지켜보시겠어요? 아, 네.
좋네요. 이렇게 오랜만에 좀 시간 내서 큰맘 먹고 왔는데 이렇게 좋아할 줄 알았으면 좀 자주 올 걸 그랬네요. 그런 게 아니라 아빠.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하고 그 다음에 아. 아니야. 둘. 와, 경치 봐. 와. 아, 예쁘다. 추억의 장소예요. 네, 무슨 추억이 있길래. 아, 제 아내랑 처음 만난 곳입니다, 여기가. 어? 두 분이 처음 만난 곳이 오락실이에요? 아, 진짜요? 네. 근데 구조가 좀 변하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인형뽑기를 좀 좋아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좀 하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갑자기 네, 저한테 말을 걸었죠. 전화번호 달라고 했어요. 아, 전화번호 달라고? 오? 너무 멋있었고 너무 잔챙기고 딱 내 스타일이었어요, 우리 남편이. 오, 어? 옛날에, 어머. 몇 년 전에요? 어머. 이거 연애할 때 뭐, 발랑이죠? 지금 누구야? 은한 씨 마. 제가 맞는 것 같아요. 예쁜 여자가 이제 말을 걸어주니까 외국인이라 좀 당황은 했지만 기분은 좋았죠. 아, 나 아직 괜찮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연이가 생겼죠. 저걸 뽑았어요? 아, 이제 오랜만에 하니까 옛날 실력이 안 나오더라고요. 연애할 때 엄청 많이 뽑았어요. 아, 진짜? 아, 진짜요? 그것 때문에 결혼하신 거예요? 인형을 뽑아야 되는데 지원이를 뽑았죠. 아이, 말 잘하십니다. 내가 농촌의 미래를 보여줄게. 뭘? 농촌 미래? 그거 뭐야? 오늘 기대하고 있어. 보여줘. 그래. 어? 농촌의 미래. 아까 말했던 그 큰 네, 그림을 지금 저희가 봅니다, 이제. 네, 안녕하세요. 네. 강정구 형님이시고 나보다 한참 형님이시고 내 친구처럼 보여. 왜 그런 말 말해. 내가 형으로 보여. 아니야, 아니야. 오늘 제가 작정하고 오늘 아예 설득을 시켜보려고 제가 꿈꾸고 있는 미래 농장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와, 왜 이렇게 생겼어요? 나 이런 거 처음 봐. 농장이 뭐래요? 농사 짓는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스마트팜이라고 해요. 이런 거 딸기 따러 간 적이 있어요. 실제로 수확할 때 보셨으면 너무 좋았는데 정말 그때는 딸기가 종종 열려서 너무 이쁘게 잘 나올 텐데. 아, 근데 또 일선 도우라고 하면 설득이 안 될까 봐. 아, 근데 형이 진짜 궁금했던 게 이게 그 외부에서도 원격으로 이걸 조종할 수 있는 거죠. 아, 농장에 맞아, 있지 맞아. 않더라도. 와, 집에 있어도 네. 할 수 있어요? 어, 우리가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진짜 많다니까. 아, 저거를 하겠다, 나탈리아 씨에게. 아, 이런 거는 좀 마음에 들어요. 아. 멋있죠, 이게? 네, 네, 네. 설득이 좀 되고 있죠? 아, 맞아요. 이미 넘어왔어요. 아, 열어볼게요. 이제 지금 움직이세요. 소리 난다. 이렇게 좀 천천히 가야지 환경 자체가 급격하게 변하지 않아요. 와, 봐봐. 좀 열었는데도 지금 바람 확 들어온다. 그치? 되게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와, 멋있다, 이거. 벌레도 없고, 흙도 많이 없고. 저희가 이 물 주는 게 힘들잖아요. 터치 하나만으로 물 줄 수가 있거든요. 그거 말해야 되지. 양이 떨어지는 거 보이지? 이걸로 얘네한테 필요한 영양분을 주는 거야. 여기서 좀 살짝 섞어서 얼마나 물을 먹고 있는지 그것까지도 계산이 돼. 그런 거 다 어떻게 알아? 나는 그래도 관심 있으니까 공부를 좀 했지. 뭐 허리도 안 아프고 얼마나 좋아 이게. 땅에서 하는 그 노동력이 장난 아니거든. 힘들어, 허리 그래. 아파요. 어. 그래서 나 땀에 있는 애 좀 싫어요. 맞아. 하나 해줄까? 해줘. 그래. 아, 우리 은한 씨는 또 저런 거 한번 꿈을 꿉니다. 이렇게 같이 와보니까 진짜 뭐예요? 눈빛. 이렇게. 너무 좋아하고 너무 신나고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전에 찍고 받은 하는 것보다 여기는 엄청 열심히 하고 너무 많은 거 알아요 우리 남편. 여보 오늘 와보니까 어땠어? 너무 좋아. 여보랑 데이트도 하고 어디까지 꿈이 있어요? 나는 그 농업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고 싶어. 도시, 좋은 곳, 시골, 뭐 한적하고 나쁜 곳, 뭐 이런 심심한 곳 이런 이미지가 아니고 시골 생각하면 이제 앞으로 건강하고 약간 기분 좋아지고. 좋은 꿈이야. 그리고 부자도 되고. 그것도 좋아. 저는 이제 이게 도시냐 시골이냐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가족이 어디 마음 맞는 곳에 같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누구 하나 스트레스 안 받는 곳에서. 저는 남편이 마음이 좀 똑같아요. 어디 사는지 상관없어. 우리 가족이 행복하면 그냥 다 좋아요. 나탈리아 씨 넘어왔습니다, 이제. 넘어왔어요. 넘어왔네. 저 미래 농장을 봤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여기야.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거야. 이거 작전 어떻습니까? 잘 먹혔나요? 저는 잘 먹혔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아무리 이거 이렇게 해봤자 직접 보여줘야 그렇죠. 네, 남자는 이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냥 뭐 이거 필요 없어요. 네. 잘 보여줬어요. 그래요? 그렇게 사이가 좋잖아요. 둘째 계획이 더 있어요? 전 아직은요. 저는 이제 둘째를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올 겨울이 다가옵니다 이제. 오 마이 갓. 이번 겨울이 기회인가. 지금은 안 돼. 지금 안 돼. 가을까지 너무 바빠. 이제 9월생이 되게끔 네. 제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KBS.